강원특별자치도의 상징적인 사업이죠.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설치 사업이 사실상 확정 단계에 와 있는데요. 10월쯤 착공할 전망입니다. 네, 2026년에는 실제 관광객들이 탑승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춘천 삼악산 케이블카와 같은 시설입니다. 최성식 기자입니다. 기암 괴석과 울창한 산림이 어우러진 설악산 오색지구. 빼어난 산세에다 오색약수와 온천 등으로 잘 알려져 있지만 변변한 관광시설이 없어 스쳐가는 관광지로 전락한 지 오래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올해 안에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설치 사업 추진이 사실상 확정되면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환경부 환경영향평가를 통과한 데 이어 이달 초 행정안전부 중앙투자심사까지 마쳤기 때문입니다. 남은 인허가 절차는 10개 정도입니다. 먼저 산림청으로부터 백두대간 개발행위 사전협의와 국유림 이용허가 등을 받아야 합니다. 이어 국립공원공단의 공원사업 시행허가와 국토교통부 삭도특별건설 승인도 거쳐야 합니다. 나머지 건축허가 등의 개별법은 양양군 소관입니다. 해당 기관들과 이미 현장을 답사하고 협의 사항에 대해 논의를 진행하고 있어 강원특별자치도와 양양군은 다음 달 중에는 모든 행정 절차를 완료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조달청 계약을 통해 시공사 선정까지 마무리한 뒤 10월에 착공한다는 목표입니다. 계획대로 추진된다면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는 2년간의 공사 기간을 거쳐 2026년부터는 상업 운행이 가능해집니다. 오색 케이블카는 오색지구에서 설악산 끝청 상부정류장까지 3.3km 노선으로 중간에 지주 6개가 건설됩니다. 이 노선에서 8인승 곤돌라 53대가 동시에 운행하는데 한 번에 올라가는 데는 14분 30초가 걸립니다. 저희 케이블카 시스템은 자동순환식 곤돌라 시스템입니다. 그 삼악산 케이블카와 같은 형태고요. 보통은 곤금성에 있는 왕복식 케이블카하고는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총 사업비는 1,100억 원이 넘는데 강원자치도가 200억 원을, 나머지는 양양군이 분담하게 됩니다. 지역사회에서는 설악산 오색지구가 새로운 관광 거점으로 발돋움할 기회를 얻었다고 반깁니다. 우리 지역시민들은 이번 이 41년간 추진한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가 이번에 진짜 되는구나 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너무너무 기쁘고요. 앞으로 강원도 설악권 지역 경제는 엄청나게 살 거다. 양양군은 오색 케이블카 건설과 병행해 설악산 오색지구에 관광 계획을 수립하고 관광 편의시설과 콘텐츠를 확충한다는 계획입니다. 헬로TV 뉴스 최성식입니다.